BBS 불교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최악이란 오명을 남긴 지난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BBS는 정파를 넘어 상생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며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 중 82%, 압도적인 지지로 3선 고지에 안착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20대 국회에선 광주 전남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었지만 이번에 여야 양강 구도로 의회 지형이 재편되며 호남 정치의 구심점으로 우뚝 섰습니다. 호남의 목소리를 정말 굴절없이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도 그러한 호남 지역민들의 여망을 전해서 반드시 호남의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운 건 열렬히 추진했지만 끝까지 매듭짓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5월 정신의 근간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이계호 의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지금 이제 5.18에 대한 망언 또 왜곡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건 통과를 못 시켰어요. 이번에는 이제 뭐 광주 전남의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함께 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반드시 그러한 역할. 21대 국회 180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개혁과제 완수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국정개혁을 완수해 낼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막강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제 안 되면 야당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표지향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협치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의원은 여야 상생 사례로 FTA 영향으로 농가의 침체를 막기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마련과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을 꼽았습니다. 사무실에 걸어둔 반야신경의 핵심을 관통하는 어구, 진실 불어처럼 결국 진실은 허하지 않고 마음에 가닿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정치이고 또 어렵고 힘든 소외받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도 정치입니다. 뭐 가슴 따뜻한 정치, 뭐 그건 제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하는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대 야수 국면에서 이제 여당은 대부분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야당을 존중해야 할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대치가 아닌 협치, 각자 도생이 아닌 상생 협력의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